복원 화면 나왔다. 근데 복원 진행 해봤거든요. 응. 꺼져요, 꺼져. 꺼지나 안 꺼지나 봅시다. 안 꺼지네. 퍼플 로그인 하니까 꺼졌거든요. 처음에는 최초 발생은. 안 돼. 꺼졌다.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면 꺼져 이렇게. 일단은 네. 제일 의심이 되는 것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CPU 쿨러가 고장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꺼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빨리 꺼져. 너무 빨리 꺼지고 윈도우를 다시 딱 윈도우 문제는 윈도우 아닌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계속 여기까지 계속 부팅이 된단 말이에요. CPU. CPU 문제가 아닐까. 일단 제가 찍어보자면. 다행히 CPU도 몇 년이죠, 이거? 3년. 다행히 3년 아니긴 하네. 왜냐면 라이젠이 또 CPU 고장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아, 그래, 5900?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가 켜지다가 나오는 오류들은 CPU 고장이 좀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원래 블루 스크린이 떠야 되는데 얘는 블루 스크린이 지금 안 뜬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특이하고. 블루 스크린 말고 재부팅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블루 스크린 떠야 블루 되는 거 스크린 뜨면서 재부팅이 돼요. 아니에요? 아, 그래? 대부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바이오스 상태에서도 안 꺼졌고. 뭔가 연산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일단 바이오스 초기 해보자. 퍼플을 하지 말았어야 아니, 됐어. 아, 그거 그냥 돌려놓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지금 내가 테스트용 CPU가 지금 나가 있어가지고 이미 다른 데 테스트가 하러 나가져 있어가지고 CPU를 테스트 해보긴 어려울 것 같고 초기화는 됐고 일단 이 상태에서 꺼지는지 좀 보고요. 이 상태에서 안 꺼지네. 이 상태에서는 좀안 꺼져. 안 돼. 보통 CPU 맨 마지막에 보긴 해요. 꺼졌어. 아, 벌써 꺼졌어요? 그냥 할거 없어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CPU 같은데. 일단 하나 얻어버리면 좋고. 제거 윈도우로 지금 돌려보는 거예요. 혹시 윈도우 문제가 있어? 근데 아닌가 보다. 이제 해볼 게 그래픽카드밖에 없네요.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게. 북한은 보증 기간 지났는데. 그냥 보는 거라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냥 여기서 최대한 볼거 보는 거예요, 지금. 대체는 뭡니까? 자, 가자. 마지막 테스트. CPU 아니면 메인보드로 되겠습니다. CPU가 가장 유력해 보일 것 같고요. CPU 고장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CPU는 새 걸로 바꿔줘요. 근데 보드는 중고로 바꿔줘요. 이것도 그런 차이가 있고. 바깥에 CPU가 없으시다 그랬지, 지금. 지금은 없어요. 맡겨놓고 가셔야 될것 같아. CPU 만약에 제거 보내는 거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나요, 혹시? 구매 내역 있으면 그걸 중고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없어도 AS는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날짜 때문에, 날짜 때문에. 이 시리얼 번호 AS 기간보다 구매 날짜 AS 기간으로 받는 게더 길거든요. 한번그 등록되면 끝이에요. 시리얼 번호 등록되면 그 시리얼 번호로만 돼요. 구매 일자로 해놓으면은 이제 그 구매 일자 기준으로 쓸 시간이 가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CPU는 라이젠 5600G고요. 저번 주에 내장 그래픽 고장으로 서비스 센터 가서 AS 받아온 CPU입니다. 이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5600G가 내장 그래픽이 있지만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외장 그래픽도 장착을 하겠습니다. 핀은 이상이 없고요. 제가 장착했으니까. 교환이 돼서 왔기 때문에 새 제품이 왔을 겁니다. 화면 나왔고요. 윈도우 진입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부팅 됐고요. 안 꺼지는 것 같죠? 깜짝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잡은 것 같습니다. 안 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놔둬 볼게요. 이 컴퓨터 CPU 쿨러도 에너맥스 리큐맥스 36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얼 넘버를 봤더니 2150입니다. 리콜 시리얼은 2012이고요. 다행히 시리얼 번호 맞지 않고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 예상대로 CPU 고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라이젠 8때 조금 그렇습니다. 가성비로 가려면 5600X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 판매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같은 성능이지만 인텔보다 저렴하지만 고장률은 조금 높다고 제가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젠보다 인텔을 훨씬 많이 팔았는데, 라이젠은 기억이 날 정도로 고장이 들어옵니다. 좀 신기한 게, 라이젠은 내장 그래픽도 고장이 나요. 지금 내장 그래픽 고장이 두 번째인데,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사무용에 라이젠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 고장은 라이젠 5900X CPU 고장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CPU는 AS 보내서 교환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CPU를 굳이 다른 시스템에 물려가지고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장착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